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.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. 품이 하나름 가득한 곳, H마트. 올해 가을 학기부터 페더럴 웨이의 사할리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 있게 돼 교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어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페더럴 웨이 한국학교 박영민 이사장을 만나보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페더럴 통합 한국학교 박영민입니다. 지난 한 1년 이상 그 페더럴 웨이 교육청과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이번 새로운 2014-15학년서부터 이제 9월 달부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선 사할리 중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패라 에듀케이터를 채용을 해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그 결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고 저도 그동안 여러 미팅을 하고 또 그다음에 특히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14,000불을 지원을 하고 저희 통합한글학교에서 1,000불을 지원해서 15,000불을 지원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현실화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페더럴웨이 교육청은 이번 1년 동안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앞으로는 초등학교나 또는 고등학교까지 우리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벅찬 계획도 갖게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을 코엠TV를 통해서 우리 서북미 동포사회에 알리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그 여러 동포사회 여러분들이 그 한국 언어나 문화의 그 고위성을 주류사회에 알리는데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하면은 한국어가 미국에서 외국어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특히 이 방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그 한국어 교사로 패러 에듀케이터 포지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페더럴웨이 교육청에 크리스티 하워드라는 분 여자 직원이 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정보를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분 전화번호는 253-945-2022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은 교사직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. 그리고 이 교사직 신청은 페더럴웨이 교육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셔가지고 한국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